최고 여기 정말 잘 만들어놨다. 시원시원하게. 와,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지난번에 저 뒤쪽에서 불이 났던 것 같은데요, 맞죠? 와, 차가 지금 컨테이너를 상차하러 왔는데 두 대라고 그랬어요. 제 앞에 지금 저 한 대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안성 죽산 가는 3륜 컨테이너 이렇게 코를 잡았어요. 1시부터 상차한다고 했는데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네. 1시에 이제 하차할 거라고. 태안군청에서 이제 하차를 하기로 했다고. 요거 하차하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한 대 더 있으니까. 그리고 태안군청에서 여기 종합운동장까지는 멀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하차 빨리 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잡아서 왔죠. 조심해서. 안성 죽산이거든요.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는 왜 나오는 거지? 여기에서 상차를 바로 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화주분들 같아요. 기다렸다가 장비 먼저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나 보죠. 진짜 태안 군청에서 여기까지는 진짜 얼마 안 되네요. 가깝네요. 한시 상차 이렇게 딱 서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이게 잡아도 되나 망설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잡기를 잘했어요. 주차장 태양열 주차장이네. 실내 체육관 이렇게 있고. 카고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저 차가 상차를 해주시나 봐요. 여기 건물을 짓고 있구나. 요 사장님은 파이프를 실린다고 그러시네요. 파이프 싣고 저는 컨테이너를 싣고. 아산 분이셨어요. 와, 고향 분이십니다. 16년 되셨대요, 이 차. 저는 11년식이니까. 저 11년 됐어요. 11년 차? 양은 많지 않은데 되게 오래 걸렸네요. 크레인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서 하느라고 오래 걸렸나봐요. 또 크레인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는 저 앞쪽에 있다고 하네요. 저 안에 있구나. 근데 승용차가 잔뜩 있네. 상차하는 데는 별 문제 없겠죠. 저 안쪽에도 있고. 저 안쪽에 있는 거.
myself, I've been taking these downs. I'm good, better known only myself. Now I'm waiting for anyone else. I've been taking these wrongs. 아, 눈이 또 오네요, 눈이. Yo, 갑자기 눈이 쏟아지냐? 웬일이야? 아, 앞으로 가 그러네. 앞으로 가 그래요. 뭐야? 아, 결국은 후진으로 다시 또 돌리는 파워크레인 사장님하고 화주님하고 사인이 안 맞았어요. 됐어요? 아,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 네네. 앞에도 있구나. 야, 뭐야?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아씨, 하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야, 나름 절박은 하네. 야, 열악하다 이거. 들린다. 어, 위에 물이 있었구나. 물이, 눈이 녹아내린 물. 이제 제가 움직여서 상태를 해야 됩니다. 아, 끝났습니다. 아, 발송만 하면 돼. 야, 이건 특이하게 이렇게 위에다 이거 만들어 놨어. 이게 한 30cm 돼요. 전체 높이가 3,000. 상태가 끝났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가자. 쟤는 뭐 괜찮다 오르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이게 뭐야? 안에 뭐가 잔뜩 들은 것 같아요. 아, 5톤이 좀 넘는다 그러네요.
예, 먼저 가겠습니다. 예. 거의 다 왔습니다. 2km만 가면 하차지에 도착해요. 어우, 꽤 오래 걸리네요. 한 2시간? 2시간도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상차하느라고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아, 거리도 멀긴 멀다. 태안에서 안성 3주. 죽산? 아, 죽산이었죠, 죽산. 하차지에 거의 다 왔어요. 상차 하차도 못하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화주분들이 점심을 못 드셨다고 식사를 하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사장님은 아유, 얼마를 기다리신 거야. 금방 도착하셨네. 한참 걸리지 않았다니 그래도 금방 오셨어요. 장비를 불러야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아, 2800이었어요. 2800. 아까 얘기하고 나서도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일반적인 컨테이너 높이 2500인가봐요. 2700이라고 생각했었는데 2500인 것 같아요. 한번 재볼까? 아, 2600이네요. 2600.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아유, 저 또 요거 하차하고 하차하려면 저 내리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지게차로 하면 금방인데 왜 크레인을 부르실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차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나저나 지금 시각이 늦어가지고 4시 50분 야상은 없을 것 같네요. 그냥 집으로 복귀해야 되지 않을까. 날씨가 쌀쌀합니다. 다행히 눈은 그쳤어요. 이제 하차가 끝났네요. 은근히 오래 걸린다. 와, 지게차로 하면 금방 끝낼 건데 굉장히 더디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12톤 왜 이렇게 무거워? 아, 이거 너무 무겁다. 아. 얘 얘기를 해주지. 자기들이 전문가인데 내가 뭔 얘기를 고문하지.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 아, 여기 넘어가면 축사가 있나봐요. 와. 와, 이 크레인이 차는 5톤 차인데, 차는 5톤 차인데, 와우, 15톤까지 들 수 있대요. 대단하죠. 아, 춥다. 바람 분다. 아, 추워. 아. 바닥이 이렇게, 와, 대단하다. 오, 닦겠어. 어, 조금만. 어, 다. 아이고. 어, 아이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좀 녹이 슬긴 했는데요. 저녁 때 되니까 눈이 또 많이 내리네요. 오. 야. 고속도로에도. 아, 이렇게. 아. 빈차로 복귀합니다. 지금 코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없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빈차로 복귀합니다. 사무실에도 일이 없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차가 너무 늦어졌어요. 아, 원래 이렇게 늦을 게 아닌데, 아, 하차가 너무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조심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설픈 트럭커였습니다. 야, 불금이다. 어마어마하다. 이거 몇 미터짜리야. 야, 20미터도 넘을 것 같은데? 대박. 야. 어딘가에 길이가 써 있을 텐데. 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안 보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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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저런 걸 싣고 다녀야지. 아,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진짜. 20m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아. 멋지다, 멋져.